더불어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강내구입니다. 제가 태어난 동구는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동구는 제 삶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구를 볼 때마다, 활력을 잃어가는 동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동구를 새롭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동구를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서민들, 힘들고 고달파하는 우리 상인들,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동구, 기호 2번 강내구가 해내겠습니다. 기필코 강내구가 해내겠습니다. 대전 동구의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서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립병원 유치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또는 몇 가지들이 다 맞물려 있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의 역사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대전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합니다. 미래의 대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시설들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철도 박물관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서 소재동, 신안동, 중앙동 중심의 중앙동, 신안동, 소재동이 배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도시로 저희 공약들이 집약돼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경제입니다. 경제 활성화.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5%, 56만 명이라는 수치는 너무도 참담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투표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이 하위 70% 노인연금 30만 원 지급입니다. 노인 세대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해 주십시오.